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리고 계기판 한번 확인하고 좌측 깜빡이 켜시고 출발 신호. 그 다음에 기어 왼쪽에 기어 넣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10초 안에 못 출발하면 다시 중립 넣으셔야 돼요. 자, 출발합니다. 깜빡이 한번 껐다가 다시 2초 뒤에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2차로 진로 변경합니다. 자, 들어오면 깜빡이 끄시고요. 자, 여기 3차로가 우회전 멈춤 중립 넣고 3차로가 이제 우회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직진되는지 물어보시고 직진되면 굳이 이렇게 2차로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직진 금지가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은 직진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시험장마다 규정이 있으니까 여기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60km 안 넘게 주의하시고요. 자, 초록불. 자, 100m 전방에서 어린이 보고요. 우측 깜빡이 켜고 여기서 진로 변경할게요. 자, 30m 진행하시고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 깜빡이 끄시고. 자,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예, 51km 넘으면 실각됩니다. 예, 주의하십시오. 예, 300m 전방에서 우회전.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자, 보행섬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시 정지했다 가셔야 됩니다. 좌우 확인하고. 자, 한번 스탑. 좌우 안전 확인하고 건드린 사람 없으면 진행 가능. 자, 왼쪽 안전 확인하면서 들어옵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30m 진행하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합니다. 자, 다 들어온 깜빡이 끄시고. 자, 버스 주의하면서. 자, 여기는 제한속도 50km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50km 넘으면 실격입니다. 30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이제 저쪽 오른쪽 끝에 불법 주행차가 있어요. 그래서 진로 변경 안 합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60km 넘으면 실격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점선에서 옮겨야 됩니다.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우회전 깜빡이 다시 켜주시고 바로 켜셔야 돼요. 거리가 짧아서. 자, 건너라는 사람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일시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좌우 확인 출발. 자, 여기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70을 넘으면 실격입니다. 오른쪽 말고 왼쪽 도로로 가시고요. 한번 확인하고요. 500m 우회전. 또 여기도 도로가 하나로 합쳐지니까 왼쪽 안전 확인 한번 하고요. 자, 30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시고요. 멈추면 중립. 10초 이상 정차 시에는 중립입니다. 중립일 때 브레이크 떼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적신호죠? 적신호일 때는 앞에 차가 없으면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다 바뀔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저 차처럼 정지했다가 우회전하죠, 그죠?
초록불이네요. 초록불은 일상지 의무 없습니다. 그냥 우회전하시는데 저쪽에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 앞에 가서 정지할 겁니다. 자, 여기서 스탑. 자, 다 건널 때까지 중립 넣어야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보도로 올라가야 돼요. 보도로 안 올라간 상태에 가면 실격입니다. 그 보도 올라가면 좌우 확인하세요. 좌우 확인하고 기어 넣고 출발. 자, 좌측 깜빡 끼고 30m 진행하면, 자, 왼쪽으로 진로 변경할게요. 제한속도 50km 후반 왼쪽 진로 변경. 다 들어오고 나서 깜빡이 꺼주시고 항상 30m 진행해서 진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점선에 하고 점선에서만 횡단보도랑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하시면 감점이에요.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고 아까 60km 구간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마찬가지 여기 직진되는지 물어보시고 직진되면 굳이 옮기지 마시고 열로 쭉 직진하십시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15초 중에 5초 유지해 주시고요. 랜덤으로 나옵니다. 주면 중립. 자, 기어 넣고 자, 우측 깜빡이 미리 켜고요. 30m 가면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자, 이제는 어린이 보호고요. 깜빡이 끄시고 500m 앞에서 우회전. 여기는 50 넘으면 실격됩니다. 주의하십시오. 30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어린이보 해제. 그래도 똑같은 50km인데 60까지 괜찮다라는 거. 자, 사람들이 많죠? 그럼 일시정지했다 가십시오. 누가 건들지 몰라요. 스탑. 자, 좌우 확인하고 사람 건드죠? 중립. 10초 걸릴 것 같으면. 자, 기어 넣고 출발. 자, 왼쪽 보시면서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좌측 깜빡 켜고 30m 진행하고 진로 변경할 겁니다. 택시행 달려오죠. 속도 약간 낮추고 다시 엑셀 살짝 밟으면서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한 번 더 킵니다. 왼쪽 한 칸 더 옮길 거예요. 자, 30m 진행하고,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여기서부터 어린이 보고요. 50km 넘으면 안 됩니다. 키로 잘 보시고. 자, 한 칸 더 옮길게요. 좌측 깜빡이 켜고 30m 진행하고 왼쪽 보고 점선이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끄고. 자, 300m 앞에서 유턴. 자, 택시 주의.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고 유턴 깜빡이 멈추면 앞차 뒷바퀴 살짝 보이게. 자, 안전거리는요, 내 속도에 20을 뺀 거리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50으로 달리면 30m 이상, 60으로 달리면 40m 이상.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속도는 충분히 줄이시고, 자, 핸들 다 돌립니다. 자, 풀고.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시험장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건너는 사람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로 보행자 신호등이 없습니다. 횡단보도 사람 없으면 우회전 가능. 네. 주의하면서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자, 제한속도 20km 구간. 30만 안 넘으시면 될 겁니다만. 자, 우측 깜빡이 켜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차를 멈춥니다. 그리고 피놓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십시오. 아자아자 화이팅!